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거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종목 말씀해 여보세요? 주세요. 예, HMM. HMM이고요. 매수가나 비중이요? 예, 48,000원에 30%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잡아가지고 이제 지는 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노을 예. 지려고 하는 자리인 거죠. 그 노을 지고 나면 해가 그치? 다시 떠요? 아니면 밤이 돼요? 다시 뜨죠? 다시 뜨는데 다시 뜨기 전에 어떻게 되죠? 밤이에요, 밤. 밤을 해가 뜨기 예, 전까지 밤. 아주 그 깊은 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을 지고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졌으니까 다시 뜨겠지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온다고. 네, 밤이 온다고요. 이제 그 깊은 밤을 이제 걸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고가에 사게 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주식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한테 상담을 하더라도, 저는 이거 지금 답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져가세요란 말밖에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 되세요? 조금 추가 매수 좀 추가 매수를 한번.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잖아요. 밤이 온다니까요. 아직까지 안 예. 끝났다니까 그러네. 하락이 안 끝났다고요. 아, 그러면 몇 아직까지 년으로 한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애초에 이렇게 고가에 사시게 되면은 주식의 신을 데리고 와도 안 된다니까. 여기에 사시면 안 된다고요.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매수가가 나쁜 거예요. 48,000원에 사신 분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HMM을 5,000원에 산 사람이 있다면 상담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시청자님이 HMM을 만 원에 사서 지금 전화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상담이 좀더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수익이 막 거의 아직까지도 두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저도 좋겠냐라는 좋겠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음번에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예. 너무 고가에 사셔가지고 딱히 뚜렷한 해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할 거면 정말 절호의 찬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절호의 찬스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 자리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HMM이 보시면은 적자가 막 나고 있다가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흑자로 들어서고 그 영업이익이 거의 뭐조 단위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미 주가가 저 2,000원대부터 5만 원까지 25배나 올라왔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 25배 올라온 자리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좋아진 건 맞는데 좋아진 게다 티나고 전부 다 축하하고 막 파티 열고 이제는 야, 잘 놀았다 집에 가자 할때 들어오신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 뒤늦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기업은 망한 것도 아니고 성장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품 빠지고 하락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정비하는 시간이 제가 말하는 밤일 거라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밤에 괜히 나갔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럼 잠만 자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냅두세요. 잠만 자면 돼요, 그냥.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냅뒀다가 15,000원대에서 2만 원대 자리 잡으면은 그때 봐야 예. 되는데 제가 봤을 때이 자리 잡으려면요. 지금 이 테마, HMM과 같은 이런 해상 물류 테마가 움직이려면은 적어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돼야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말까를 이제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간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묻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쁘게 알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고가기 때문에 손대지 마시고 팔지도 마시고 추가 매수를 예. 잘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를 잘하려면 절호의 찬스여야 한다. 지금은 절호의 찬스도 아니다. 절호의 찬스입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 연말까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추가 매수 포인트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예.